저는 그 아는 신부님이 이 루아 커피를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얻어서 마셔본 적은 있어요. 아, 입안에 소주약이 바로 사가지고 구수해서 멈춰. 아, 저는 그 참고로 저는 가끔 술 약속이 끝나면요. 술 약속 끝나면 집에 가는 길에 그냥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커피를 뭐 바닐라 라떼 뭐 이런 걸 사서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도 요즘은 뭐 그렇게 뭐 부담 없이 마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은요. 여러분들 그 편의점 가면 핫식스, 레드불, 몬스터, 에너지 음료가 굉장히 많죠. 그 요즘은요. 그 에너지 드링크들이 편의점에서 막 판매가 되고 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이 야, 그러면 커피 마시자. 그리고 어린이들요? 요즘 커피 우유 마시잖아요. 우리 어릴 때막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어릴 때막 목욕탕 가서 목욕 끝나고 나면 뭐 바나나 우유라든지 딸기 우유라든지 그 커피 우유라든지 막 이런 거 마시잖아요? 자, 여러분. 0시 넘었어요. 모바일 우측 상단 업 버튼 한 번씩만 다시 눌러주시고 PC 우측 하단에 업 버튼 한 번씩 따봉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핫식스 매일 먹을 사람 죽을 병 걸린 사례도 있다고? 맞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에너지 드링크는 레드불이 원래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아닌 거 아시죠? 커피 우유에 들어가요. 그 우유 성분 보면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에너지 드링크 관련된 규제가 좀 있어요. 그 카페인과 관련해서 그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 분량은요, 대부분 커피보다 약해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음료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동서식품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레드불을 동서식품에서 판매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레드불을 동서식품에서 판매를 하고, 그냥 핫식스는 롯데에서 판매하죠? 핫식스는 롯데예요. 그리고 몬스터는 제가 아직 마셔본 적이 없어요. 레드불도 아직 안 마셔봤고, 저는 핫식스만 마셔봤고요. 그래서 실상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구하기도 힘들고, 막, 비싸기까지 하는 그런 에너지 드링크보다는 차라리 그냥 고카페인 커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커피 우유 중에요. 고카페인 커피 우유 편의점 가면 많잖아요. GS25에 막 스누피 우유라든지, 요즘 커피 우유, 500ml짜리 우유 있잖아요. 아니면 1리터짜리 종이팩, 한이 정도 사이즈의 요즘 막 이렇게 팔아요. 근데 사실 요즘 요 사이즈에 나오는 거는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나눠서 먹는 거야. 근데 그거를 무턱대고 혼자서 다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 사람 존경스러워. 저도 가끔 스누피 우유 먹어본 적 있는데, 뭐 그렇더라고요. 자,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 동안이요? 네, 감사해요. 저 그저께 법적으로 이제 만 30대 됐는데. 직업은 저는 역사학자 겸 스포츠 기자예요. 역사학자 겸 스포츠 기자. 그리고요, 우리나라는요.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술도 술이지만, 네, 혜경이 고마워요.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커피를 좀잘 마셔야 되기도 해요. 아, 물론 이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커피를 좀잘 마셔야 되지만, 물론
커피가 좀 자기 입맛에 좀안 맞다 싶으면요. 잘안 맞는다 싶으면 그거 하시면 돼요. 카페 가서 커피 이외에 다른 음료 시켜서 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이런 사진이 찍힐 정도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커피를 좀잘 마셔야 돼요. 제가 이따가도 얘기를 할 거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현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커피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세요. 수십 년 전부터 커피를 좋아하셨대요. 이렇듯이 사회생활을 위해서 커피를 잘 마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막 청와대에서도 막 청와대에 아마 바리스타 있을걸요? 청와대 직원들을 위해서? 자, 근데요, 프랑스의 작가, 오노레 드 발자크는요, 저 기사는요, 그냥 포털에서 스포츠뉴스 검색할 때제 이름 김승훈을 검색을 하면 나와요. 아, 사회생활은 커피랑 담배라고? 커피랑 술 아닌가? 그러니까 담배는 요즘 안 피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담배 안 펴요. 그렇고요. 프랑스 작가 오노레드 발자크는요, 글을 쓰기 위해서 자는 시간을 줄일 목적으로 하루에 터키 커피 50잔을 마셨대. 어떻게 하루 안에 커피를 50잔을 마시지? 그리고 자극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요, 커피콩을 갈아서 물에다 녹이지도 않고 그냥 통째로 그냥 콩을 이렇게 집어서 조리퐁 먹듯이 먹었대요. 조리퐁 먹듯이 그냥 그 커피 콩을 씹어 먹었대요. 근데 이드 발자크는요, 51살에 죽어요. 51살에 죽는 이유가, 그 이유로 추정되는 이유 중 하나가 카페인 과다 섭취. 그 정도예요. 그리고 컴퓨터 및 IT 관련 종사자들이라면요, 커피가 진짜 필수 아이템이에요. 여기 지금 이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커피를 지금 많이 마시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그거예요. 청와대가 진짜 경무거든. 청와대 일이 진짜 경무고 진짜 야근을 많이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커피들을 좀 많이 마시는 거고요. 야근이 너무 자주 그 IT 쪽 업계 종사자들은요, 이게 머리를 너무 많이 쓰는 직종이다 보니까요, 단맛의 커피를 많이 마신대요. 야근이 잦기도 하는데, 그리고 장시간 회의를 많이 해요, IT 쪽은. 그래서 컴퓨터 엔지니어부터 프로젝트 관리자까지 사무실이든, 회의장이든, 그런 데서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셨대요. 물론 대부분 단맛이 나는 커피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503 때는 놀고 먹었을 거라고요? 아닐걸요? 괜히 쓸데없이 야근은 많이 했을걸?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커피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커피의 역사, 효능과 부작용. 커피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궁금했던 거? 효능? 자, 하나, 물과 비슷한 수화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같은 양의 물을 마신 것보다 화장실을 가서 오줌을 많이 싸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고, 둘, 뇌 혈관 순환을 촉진시켜서 두통을 해소할 수 있대요.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역효과. 셋,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고 심장마비의 가능성을 낮춰주는데요. 하루에 한 잔에서 세잔 사이는 심장마비 가능성을 24%를 줄여준대요. 넷,
일부 암의 발생 확률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커피를 하루에 두 잔을 마시면 간암에 걸릴 확률이 50%가 감소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방에 여자 시청자분들 있을 것 같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자분들은요, 커피를 규칙적으로 마시면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대요. 그 건강한 가슴 관리를 위해서 커피를 마셔주는 거 좋아요. 단,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지만 이 미드 사이즈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꼭 비싼 거를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커피 크림은 카페인의 칼슘 흡수 방해를 뭐 상쇄시켜준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를 한다 하면요, 커피를 마시면서 칼슘을 흡수를 하고 싶으시면요, 그 커피에다가 뭐그 크림 있잖아요. 그 우유를 만드는 업체에서요, 그 커피에다 그 넣는 그 크림도 같이 팔거든요. 그런 거를 막그 커피 원두 커피 한 잔에다 그냥 슉 크림 하나 한 캡슐 슉 넣어서 마실 수도 있고요. 그거 우유 크림이에요. 그거 한잔샥 넣어서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라떼를 드셔도 되고요. 왜냐면 라떼는 물을 타는 게 아니고 우유를 타잖아. 그리고 아니면 뭐 연유 막 이런 거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커피를 어느 정도 마시면요, 치명적인 우울증을 막고 기분을 좋게 해준대요. 자, 그리고요, 이 커피는 운동선수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 심한 운동을 마친 선수들의 그 회복을 도와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요, 원래 운동을 마치면 그 탄수화물이 그 들어가 있는 약간 그 보조제들을 막 먹잖아요. 그런데 보조제들을 먹어요. 마약 말고. 그막 근육 보조제 막 있잖아. 막 단백질 있고 막 이런 거. 그 우유에다 타 먹는 거뭐 있어요. 그 초코 우유처럼 생긴 그 초코 분말처럼 생긴 그 단백질 보조제가 있거든요. 그거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먹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것처럼 운동선수들은 그런 탄수화물 보충제를 먹거든요. 근데 커피를 그런 거에 첨가를 하면요, 60%의 에너지를 추가로 저장을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뇌세포를 파괴를 하는 콜레스테롤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하고 파킨슨병 등의 위험성을 낮춰줄 수가 있대요. 아예 운동선수들이니까 그만큼 보충제를 먹는 거지. 운동선수들이니까. 자, 그럼 이제 부작용. 부작용은요, 아주 많이 섭취를 하면요, 하루 안에 얼마 이상을 섭취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커피 나무가요, 카페인을 갖고 있는 이유가요, 그 병충해로부터의 그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페인이 있는 거예요. 병충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카페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커피 나무에 있는 그 카페인이요, 무게가 1g 정도밖에 안 나가는 벌레들한테는요, 치사량을 넘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벌레들보다 1만 배 이상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뭐 커피 몇잔 하루에 막뭐몇 잔씩 마신다고 해서 뭐 카페인 뭐 치사량이 뭐 이르진 않아요. 사람은요, 하루에 10g 이상의 카페인을 마시면 치사량이래요. 그런데요, 하루에 카페인 치사량 10g을 채우려면요, 하루에 커피 100잔을 마셔야 되거든요. 15리터를 마셔야 돼요.
근데 그 원두커피 100잔을 마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요, 하루에 물 10리터 마시는 거, 그것도 치사량이래요. 오히려 물 10리터 마시는 것보다 커피 10리터 마시는 게 치사량이 안 미쳐요. 그막 하루에 막 물을 진짜 정신없이 벌컥벌컥 마시다가 그것 때문에 그 뭐냐 그 체내에 그 나트륨 성분 그 부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거든. 아, 그리고요. 자판기 커피는요, 하루에 30잔 마시면 치사량을 달성할 수도 있어요.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판기 커피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에게는 우리들의 친구 간, 리버가 있어요. 응? 우리들에게는 간, 리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치사량에 그 도달할 때까지 그 카페인의 섭취를 다 끝내기 전에 이미 간은 해독작용을 시작해요. 하루 30잔씩이 그 하루 치사량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만큼 다 마시기도 전에 간은 해독작용을 시작해요. 그래서 간에서 이미 카페인 처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하루에 솔직히 하루에 그 컵, 자판기 커피도 그 30잔을 어떻게 하루에 다 마시겠어요? 알코올 분해하는 거하고 카페인 분해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단점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빈속에 과다하게 마시면 위장 질환은 좀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특히 빈속에 드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기타 후유증들을 알려드릴게요. 불면증, 중추신경을 자극을 해요, 커피를 마시면. 그래서 수면 전 6시간 이전에는 섭취를 자제할 것을 권유를 하는데요. 아, 물론 사람의 그 카페인 민감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좀 카페인에 대한 좀 내성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저는 카페인에 좀 내성이 있어가지고 저는 커피를 마셔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진짜로 지난 일요일에요. 제가 어떤 아는 여자 사람 동생하고 내가 밤을 샌 상태에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점심을 같이 먹을 때그 거기서 제가 일부러 커피를 섞은 아포가토를 마셨거든요. 그 아이스크림에다가 에스프레소를 얹은 아포가토를 그 해서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놀숲이라고 그 카페 있잖아요, 요즘. 그 놀숲이라고 거기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카페인에 내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잤어요. 내성이 있어서 거기서 조금 잤어. 그래서 그 여자 사람 동생이, 그러니까 회복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적정량을 섭취하면. 그래서 그 여자 사람 동생이, 오빠 되게 피곤한 것 같아, 좀 자더라, 뭐 그러더라고. 썸 타는 남녀가 간다는 만화방이 놀숲이라고? 아, 근데 우리 거기 가서 만화책 안 보고 그냥 다른 책들을 읽었고요. 다른 책들 읽다가 그냥 피곤하면 잤고, 그리고 중간에 그거 있어요. 좀 뭐 엑셀 기술 관련해서 좀그 가르쳐 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보드게임 했어요. 안 사겨요. 진짜 오빠 동생 사이예요. 진짜 오빠 동생 사이야. 자, 하여간 그렇구요. 아, 근데 사실 뭐 많이 마시면 죽는 건 맞는데,
사실 그 정도의 양이면 뭘 먹어도 많이 먹어도 죽어요. 자, 어쨌든 불면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일사병. 평균적으로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그 일사병이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카페인 성분이. 그래서 솔직히 너무 더운 여름에 진짜 폭염 속에서 너무 뜨거운 커피는 차라리 시원한 아이스커피만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카페인 유발성 두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네, 관련이 있어요. 온도하고 관련이 있어. 자,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시 넘었으니까. 자, 그렇구요. 카페인 유발성 두통. 하루에 5-6잔씩 꾸준히 2년을 마시면요. 60% 정도의 사람이 카페인 유발성 두통이 생긴대요. 참고로 인스턴트 커피 기준으로는 하루 3잔씩 2년이래요. 자, 그리고요. 심장마비 또는 탈수 증세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술 좋아하는 분들 중에요. 술맛을 돋구기 위해서 그 술에다가 그 커피를 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메리카노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소메리카노를 만드는데 이 소메리카노를 많이 마시면요. 심장마비나 탈수 증세로 인해서 골로 갈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아, 그렇게 먹는 여자들 많아요? 아, 그래서 여자들 그 소메리카노 그 한 번에 막 너무 많이 마시게 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훅 가요. 소메리카노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훅 가요. 아니요, 저 소속사 아니에요, 그거. 그거는 소속사의 개념이 아니야, 절대. 자, 그리고 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요, 입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커피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휴대용 그 칫솔이나 휴대용 칫솔, 휴대용 치약 또는 가그린,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리스테린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들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진짜 막 구대염이 좀 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커피에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커피니에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고 검은 색소가 있어가지고 그 이빨이 착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치압 200 관리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카페인에 내성이 생기면요, 이게 우울증을 아까 억제해준다고 했잖아요. 카페인에 내성이 생기면 오히려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심한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카페인 흡수량이 이제 그 체내 카페인 흡수량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 신체 대사 때문에. 그래서 중독에 이를 수도 있고요. 간에 카페인 분해 효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 간에서 그 분해 작업을 해요. 근데 간에서 카페인 분해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요, 심장이 심하게 뛰어가지고 구토 및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카페인 중독 현상. 하루에 커피를 6잔 이상을 마신다면요, 카페인 중독이 의심이 될 수가 있대요. 커피의 카페인은 이 가벼운 그런 각정 사용 그 각성 그 작용이 있는데 그 효과에 너무 익숙해지면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카페인을 계속 찾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계속 찾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사실 금단현상 같은 거는 없어. 하지만 개인이 그 여부를 확인하려면요, 그 몸에서 어떤 작용이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커피를 안 마셔보면 된대요. 아, 바카스도요? 아, 근데 저는 바카스는 잘안 마셔요. 애초에. 자, 평소에 바카스를 잘안 마셔. 저는 가끔 이제 그 몸에서 그 소화, 그 섬유질 섭취를 해가지고 이게 체내에 숙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변 작용을 아무리 활발하게 해도 그 창자에 숙변이 좀 남을 수가 있어요. 똥 찌꺼기가. 그래서 그거에 좀 섬유질을 섭취를 해서 좀잘 내보내기 위해서 가끔씩 미에로 파이바를 마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 가끔 아니요, 저 요구르트 되게 자주 마셔요. 그리고 그 이제 가끔씩 비타민을 마시기 위해서 뭐 비타오백 아니면 오로나미스를 마실 때가 있어요. 아프리카 TV에서는 오로나미시지. 오로나미시를 마실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어쨌든 3, 4시간 정도 그 카페인을 안 마셔보면 그 카페인 중독 여부를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진짜 내가 막 커피를 마시고 싶어 미치겠어. 막 그런 생각이 들면 진짜 이거 중독이라는 거야. 자, 역사 속에서 커피로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들은요. 대표적으로 영화에도 있죠? 영화에? 영화 가비. 여기서 보면, 여기 하얀색, 이거를 입고 있는 사람이 고종이죠? 영화 고종.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뭐시기. 커피를 얼마나 좋아를 했으면, 그 커피 향을 구분을 해가지고, 그 커피에 독약이 타 있는지까지 분간을 해가지고, 이번 커피는 향이 좀 다르구나. 이번 가비는 향이 다르구나. 짐은 마시지 않겠노라. 해가지고, 1896년이었대요. 그래서 고종은 안 마셨어. 근데 순종은 이 구분을 못해가지고, 커피가 식기도 전에 원샷을 때려버려. 그러니까 고종한테도 그 커피가 배달이 됐고, 순종한테도 그 커피가 배달이 된 거예요. 순종은 당시에는 태자였죠. 근데 순종은 그 커피 향을 구분할 줄 모르고 원샷. 그래서 원샷을 해서 원킬이 된 것은 아닌데, 원샷을 해서 원킬이 된 것은 아니지만 몸에 이제 작용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찍 죽었죠. 순종. 원킬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고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원킬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KT 위즈 김진욱 감독도 이제 요즘 이제 커피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겠네요. 오죽하면 김진욱 감독의 별명이 김커피라는 얘기가 있어요. 김진욱 감독은 그 정도로 커피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 호를 다형으로 지었을 정도로 김현승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무한도전의 박명수 씨도 방송화면에서 많이 잡혔을 정도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또 유명한 인물,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요, 진짜 그 몇십 년 전부터 커피 매니아였대요.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더운 대낮에도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막 들고 산책을 하면서 마셔. 그런 정도였어요. 오히려 대통령이 그런 커피 문화를 선도를 했죠.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요, 여름에도 뜨거운 커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대요.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이게, 이빨이 별로 안 좋대. 그 치과 쪽 건강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가지고, 원래 찬 음식을 잘못 먹는데요. 찬 음식을 잘못 먹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있었던 시절이 두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때 청와대에서 일했었고, 근데 그때는 정치인으로 일한 게 아니고, 그때는 행정인으로 일했죠. 그때 청와대 직원은 행정인이지. 그 청와대 참모는. 그때는 행정인이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2012년 때 국회의원 딱한번 했어요. 국회의원 딱한번 하고 대통령이 된 분이어가지고, 2012년부터를 정치인으로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렇고,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너무 이제 그 경무가 좀그 몸에 그 영향을 미쳤나 봐요. 그래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시절 일하면서 임플란트를 무려 다섯 군데를 박았대요. 근데 솔직히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은 지금 한국 나이로 60대예요. 한국 나이로 60대 그 손자도 있잖아. 할아버지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할아버지셔가지고 네, 임플란트는 좀 어느 정도 검색해보면 나와요. 아니, 제가 꼭 기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역사학자들도 검색해봐요. 인물 검색 다 해보지. 그러니까 그 홍준표 씨의 그 개돼지 그, 뭐냐, 그 돼지 발정제 그것도 아는 거지. 자, 그래서 커피와 관련돼서는요, 문재인 블렌딩이라고 있어요. 이게 청와대에서 그 바리스타가 대통령님께서 그 좋아하시는 그 커피의 그 조합이라고 있다고, 그 비율이 있대요. 콜롬비아 4, 브라질 3, 에티오피아 2, 과테말라 1. 그 혼합 비율이 있대. 그게 그 문재인 블렌딩. 총은 군대에서만 쓸수 있죠? 군대하고 경찰에서만 쓸수 있죠? 하여간 그 정도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커피로 유명한 인물들. 바로 이분이 계시죠? 바로 이분이 한분 계시지. 바로 이분이 계시죠. 정의당의 전 대표셨던 심상정 씨. 이분은 왜 커피를 유명하냐면요. 그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2002년에 그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아메리카노를 이게 단체로 그 아메리카노를 막 마시고 있는데, 그게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즘 막그뭐 사무실 직원들 막 이렇게 아메리카노 많이 마시지 않나 그런 발언으로 약간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이때 세트로 까인 분이 또 있어요. 전 국회의원이었던 유시민 작가님. 유시민 씨. 유시민 씨도 통합으로 까였죠. 그러니까 심상정 씨도, 그러니까, 현 국회의원이시니까 그냥 심상정 의원이라고 부를게요. 현 의원이니까. 정의당 의원이시니까. 하여간 심상정 의원도, 하여간 그 통합진보당 시절에 그 커피 사건, 그 아메리카노 그 사건, 그것 때문에 좀 유명해진 그 케이스고요. 연예인 이휘재 씨도 많이 좋아하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이 있어요. 짐은 국가의 심부름꾼이다 했던 그 왕이 있어요. 그 왕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주치의로부터도
폐하 커피를 줄이시옵소서 라고 권유를 받았어. 그래서 커피를 줄였다? 근데 그 커피를 줄였는데 얼마 마신지 아세요? 그 커피를 줄였다는 게 오전에 7잔에서 8잔을 마셨고요. 오후에 커피 한 주전자. 그렇게 항상 커피를 마셨대. 프리드리 대화. 그 정도이고요. 그 가수 중에 에픽하이의 리더 타블로 이선웅 씨. 타블로 이선웅 씨는 그 아예 그 워낙에 그 이선웅 씨 자체가 좀 브레인이시잖아요. 그 스탠포드에서 그 대학을 다니셨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커피 산업 구조에 대한 생각까지 했대요. 가수인데 이제 워낙에 공부를 잘했던 분이었다 보니까 커피의 산업 구조까지 생각을 했었대요. 그 가수 이선웅 씨는. 그래가지고 에픽하이의 그 타블로 씨의 그 뭐냐 솔로 곡들을 보면요, 실제 출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출처라는 노래를 찾아보면요, 이 커피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 정도로 커피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에요. 타블로 이선웅 씨는. 그 이하루 아빠. 그러니까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고. 아 근데 저도 사실 커피를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되게 놀라운 건요, 그 룰라 이상민 씨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카라 한승연 씨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참고로 카라 한승연 씨는 저하고 생일이 같아요. 생년은 다른데 생일이 같아요. 카라 한승연 씨는 1988년 7월 24일생이에요. 저하고 딱 366일 차이가 나요. 왜냐면 1988년에는 2월 29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366일 차이가 나요. 생일이. 어쨌든 뭐 김진욱 감독의 그 김커피. 하여간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아니 갖다 붙인 게 아니고요. 그 커피 관련 인물하고 검색을 하면 나와요. 커피 관련 인물 검색을 하면 진짜 나와. 그래서 제가 여기다 갖다 붙인 거지 어그로 끌려고 갖다 붙인 거는 아니에요. 자 그렇고요. 아 이제 좀 커피하고 관련된 그런 그 컨텐츠는 이제 끝났고 그 뭐시냐 갑자기 방송 중에 그 이 수박 조각을 갖다 놨네. 안 그래도 내가 이거는 생일 선물로 수박 한 통 기프트콘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안에 집으로 수박이 한 통 배달 올 거예요. 아, 저 8월 1일은 아직 안 정했어요. 8월 기프티콘 그것도 있어요. 저 작년에요. 저 지금 제 유튜브에 제 그 리뷰가 있는데 작년에 그런 적도 있어요. 작년 생일 때 그 이 책의 저자 30분의 2의 이 저자 이 정찬우 대표님이 그 여기 아니 저랑 이렇게 친분이 있는데 그 이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어떤 기프티콘 선물 주신지 아세요? 그 맥반석 구운 다이갈 한 판. 아 무슨 한국 나이로 30살 됐다고 계란 한 판을 줘.
진짜 그런 적도 있었고요. 계란 한 판도 기프티콘이 있어요. 그냥. 그 정도이고요. 작년 명절 때 타조알 받을 의미는 뭐예요? 타조알? 그 막, 막그 타조알 갖다가 막그 유튜브에 막 리뷰한 것도 있던데요. 몇몇 분들은. 그 타조알로. 근데 타조알은 그거 진짜 그 요리하면 뭔가 양 엄청나게 나오긴 하겠다. 양은 엄청난데 맛은 장담 못하는 거. 맛은 장담 못하고. 사실 오늘 제가 좀 원래 이거 진도를 다 나가고 나서 좀 시간이 남으면 그거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생일 때그 잘랐던 그 케이크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 케이크 먹방하면서 남은 커피를 마저 마시려고 했거든요. 아, 재밌게 하자고 준 건데 다들 똥씹고 재미없고 감동 없다고 하겠다. 하긴 혹시 명절 때 냉장고예요. 그 명절 때 근데 그거예요. 이게 약간 케이크 디자인인데 약간 파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디자인이 약간 파이예요. 그래서 사실 먹을까 말까 생각 중이야. 그렇게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근데 명절 때 그거 있잖아요. 그 명절 때막그 전부치고 막그 하는 거다그 전에 그옷 입히는 거다 그거잖아요. 밀가루 묻힌 다음에 그 달걀 묻히잖아요. 그래서 그 뭐냐 그 부침가루? 그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그 부침을 만드는데, 그거를 만약에 타조알로 해보면 맛이 어떨까? 진짜 그 명절 때 그거 한다고 막 달걀 막 수십 개 까거든요? 명절 음식 만들 때? 근데, 그거를 만일, 하면 되게 특이하긴 하겠다. 타조알로 만들면. 타조알. 아, 달걀 30개보다 더 나와요? 근데 그거 타조알 비싸다던데? 나중에 타조알 하나 구할 수 있으면 그거 갖다 유튜브에 리뷰 올려야 되겠다. 유튜브에 하나 리뷰 올리지 뭐. 지금 제가 그 유튜브 올리는 게그 생방송 거 관련돼서 그 편집할 게 지금 제가 7월 15일에 그 다이아 페스티벌 갔던 거부터 지금 밀렸거든요. 잠깐 보자고 들어왔는데 아직도 보고 있어요. 제 방송이 좀 그래요. 되게 뭔가 마약 같아. 그러니까 뭔가 재미는 없어 보이는데 마약 같아. 예. 마약 같을 수도 있고, 농약 같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리스트 노출이 잘안 되니까, 사실 평소엔 이걸 잘 몰라요. 이렇게 그 리스트 노, 이렇게 그, 막, 방송 리스트 그 상위 노출이 되는 때가, 지금엔 주 1회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그 교육 BJ를 모집을 했는데, 이제, 그거 이제, 정식으로 그 교육 BJ 이제, 정식 홍보가 되면, 저는 그때부터 이제 주 2회 방송해야 돼요. 역사 관련 방송을. 그때부터는 주 2회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주 2회죠? 한나님은 주 3회 하셔야 된대요. 한나님께서 지금 주 3회 하시잖아.
그래서 주 3회 하시는데, 주 3회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그주 3회가 된 이유가 이제 그거잖아. 하나님은 그 팝이 재계약하면서 조건이 그게 붙은 거래요. 뭐, 하나님 지금도 방송하고 계시긴 하는데. 아까 리스트 떠 있는 거 내가 확인한다고 보는데, 방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구요. 어렸을 때 역사를 잘 몰라서 지금 역사를 좋아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지루했는지. 그때는 시험 보기 싫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저는요, 꼭 시험을 뭐 보는 거를 뭐 좋아하고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전 어릴 때 어떻게 보게 된게 역사여가지고, 저는요, 대하드라마를요, 1995년에 용의 눈물부터 봤어요. 용의 눈물부터 봐가지고, 배우 김주혁 씨의 아버님인 그고 김무생 씨를 그 시절에 처음 봤어요. 지금은 김무생 씨는 고인이죠. 그래서 막 김무생 씨, 유동근 씨, 아니 뭐 최수종 씨, 김영철 씨, 막 이런 사람들. 은근히 역사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안재모 씨. 안재모 씨 요즘 뭐 하지? 정도전 출연 이후 굉장히 조용한 것 같은데. 선당 영화? 그렇구나. 저는 오히려 선당 영화는 제대로 못 봤어요. 볼 여유가 없었어. 그렇구나. 선덕 영화. 모르겠어요. 요즘 역사 관련 드라마를 또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오늘은 영화 군함도를 볼 거예요. 오늘은 영화 군함도를 볼 거고, 아, 군대 가서, 혹시 그거? 위국헌신 군인본부? 위국헌신 군인본부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그거 안중근 양군인가? 하여간 그렇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면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뭐가 있냐면, 군대라. 2005년에, 2004년, 2005년에 걸쳐서, 불멸의 이순신이 했잖아요. 아, 파도부대? 파도부대면 혹시 해군이세요? 육군에 왠지 그런 부대 이름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첨보산 부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첨보산 거기 있죠. 그 의정부 북쪽에 그 첨보산. 그 사령부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거고. 아, 그쪽 사단. 그러면 남해 쪽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작전사였구나. 야전군이
그렇고, 하여간 그 불멸의 이순신. 저는 막 그때 고2 가을 때부터 불멸의 이순신을 봐가지고, 저는 고3 가을이 될 때까지 불멸의 이순신을 봤어요. 그래서 그 고3 가을이 될 때까지. 맞아요. 그 김명민 씨 나와서 그 대상 받은 거. 그리고 저는 진짜 그랬어요. 그 태조 안건을요. 저는 태조 왕건을 1회부터 200회까지 다 봤어요. 그 정도야. 그 KBS의 그 대하 드라마 중에 아마 태조 왕건이 유일하게 200부작일 거예요. 어쩌다가 200부작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200부작? 그러니까, 아, 너무 길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처음에, 그러니까, 한 궁예가 한백 몇십 부까지 나왔고, 그래서 그, 뭐냐, 2000년대 KBS 연기대상이 김영철 씨가 미륵을 해서 그 대상을 받았고, 그 2001년 때 대상은 이제 왕건이었던 최수종 씨가 받았어요. 잘하는 드라마가 태조 왕건이었지. 용의 눈물을 할 때는 안타깝게 시청률 1등은 첫사랑. 그때 첫사랑에서 그 최수종 씨가 막 사고로 막그 다리 불구가 되고 막 그런 그 연기를 했었던. 막 최수종 씨, 배용준 씨, 박상원 씨, 뭐 이승연 씨, 뭐 최지우 씨막다 거의 다 나왔었잖아요. 송채환 씨. 아니요, 왕건 고려왕이죠. 백제는요. 그러니까 그거 있어요. 부여 씨의 백제가 있고요. 견원의 백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후삼국 시대에는 견원의 백제가 있는데 그때 나름 백제도 세력이 좀 그때 크긴 했어. 그 견원이 나름 세력이 좀 컸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견원이 좀 그런 노련한 점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고려하고 백제하고 그 전쟁을 한게 일방적이진 않았어요. 아, 이전 역사요? 저 되게 다양한 거 역사 많이 해요. 다양한 주제도 많이 다루고요. 아마 저그주 2회 방송을 하게 되면요. 저도 그러면 진도 방송을 원래 제가 유튜브에서 따로 그 녹화를 하던 게 있어요. 그거를 그냥 이어서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주 2회 방송을 하게 되면 그것도 아마 진도 방송도 좀 이어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원래 유튜브용 녹화만 하고 있었는데 그거 이제 주 2회 방송을 한번 바꿔볼까 해서 한 번은 이렇게 오늘처럼 그 테마로 좀 주제를 정하고 그 다른 한 번은 뭐 진도 방송.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위에 자막에 그 진도 방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8월 15일에 한국사 능력 시험 그 고급을 해설을 하기로 한 거예요. 계획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교육 담당 그 PD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가끔 뭐 이제 그 수능이나 한국사 시험이나 그런 건 해설 방송을 하겠다. 그런 것도 같이 해설 방송 같이 넣어서 하겠다. 그래서 그거 포함시키겠다 해가지고 참고로 이걸 시험 해설 방송은 아마 아프리카 TV에서 저밖에 안 해봤을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밖에 안 해본 그런 컨텐츠라서 그래서 기획을 한 거고
자, 오늘은 그러면, 사실 제가 오늘, 잠깐만요. 내가 구남도를 몇시 영화더라. 문자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좀 되게 오래전에 했는데, 이거. 아, 오늘 낮 12시 40분 영화네. 낮 12시 40분 영화? 그래서, 네, 오늘 개봉. 저 오늘 개봉이라 보고요. 참고로 저는 오늘, 원래 한나님이, 이제 구남도 개봉 기념으로, 팬들하고 영화 정보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모르겠어. 얼마 전, 예전에 한나님하고 뭔가 같이 방송할 거고, 좀 짜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어쩌다 보니 뭐 이제, 역사 유적 야외 방송할 때 이제 팬들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그냥 저도 껴서 다니는데. 어쩌다 저도 시간이 되면 껴서 막 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오늘 영화를 같이 볼것 같아. 이미 다들 표를 예약을 해놨고요. 근데 오늘 아마. 그래서 오늘 낮에는 제가 오늘 낮 방송에는 제가 한나님 방송에 출연을 할 수도 있어요. 출연할 수도 있고, 그거를 위해서 저는 오늘 좀 컨디션 조절에 들어가야 해서, 원래는 이거 끝나고도 토크 방송은 좀한몇 시간 더 하긴 하는데, 아니요. 제가 처음은 아니에요. 한나님이 처음이에요. 한나님은 올해 이제 방송 10년 차에 접어든 분이고, 조만간 9주년이에요, 그분. 조만간 9주년이고, 그분이 아프리카 TV에서 역사 방송을 처음 했는데, 물론 그분도 처음에 역캠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교육 방송으로 범위를 늘린 거예요. 그분은 역사 교육과셔가지고. 전 사학과고. 그래서, 뭐, 역사 방송 여자분은 그분이고, 남자분은 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이에요. 심지어 팝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오늘은 네, 스케줄 아니,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자 오늘 지금까지 방송 봐주셔서 고맙고 자.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해요. 저는 보통 이거 역사 주제 방송을 할 때는 이제 밤 10시에 방송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방송 할수 있는 사정이 되는 그 시간대에 보통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자정 전후로 약간 방송을 켜요, 요즘은. 다른 때 일상 토크 방송은. 그래서 그때 오시면 될것 같아요.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알림 받아놓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 길겠다. 힘들다.